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저 그 376페이지 그 지역권 할 차례죠, 그제? 무슨 권? 지역권, 그제? 지역권이 옛날에는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한 책을 내 5년간은 계속 나왔다, 이게. 안 빠지고. 그러면 뭐 25, 26, 27, 28, 29 계속 나왔다, 5년간. 그러면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제? 했는데, 옛날에는 이게 안 나왔거든. 왜냐면, 실질적으로 지역권이 거의 없다고. 근데, 이게 이제, 근래에서는 이제 막 계속 나오는 거지. 그제? 자, 그럼 지역권 한번 보면, 지역권, 그제? 376페이지, 무슨 건? 지역권, 그제? 그럼 지역권은 뭘 가지고 내는가? 지역권은, 그제? 그럼 지역권은 요 첫째 지역권의 취득,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지역권의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지역권의 이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위기, 다섯 번째 특수지역권, 요 다섯 개에서 시험 문제 출제한다. 항상 여러분 어떤 파트가 있으면, 물권에서는 파트가 있으면 제목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제목, 그지?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지역권은 그러면 일단 그림 구도는 알아야 되잖아, 그지? 요 갑 토지가 있고 을 토지가 있는데, 그지? 저번에 물권 전체 설명할 때 했는데, 자, 요, 있으면, 요, 을이, 갑, 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뭐로? 뭐로 쓰노? 통로로 쓰는 거. 이걸 무슨 건? 지역권이, 그지? 이용하는 토지를 무슨지? 요역지. 이용당한 토지를 뭐? 승역지. 이용하는 사람을 무슨 권자? 지역권자. 이용당하는 사람을 지역권 무슨 자? 설정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을의 토지 이용자가 갑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쓰는 걸 이걸 무슨 건? 지역권이라네, 그지? 그러면 지역권은 그럼 누가 설정하는가? 누구? 요역지의, 요역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지? 그러면 요역지를 사용하는 사람을, 요역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승역지 권리자와 계약 플러스 뭐 한다? 등기. 하면은 이제 그걸 무슨 권이란다? 지역권이라는, 그지? 그러면 이렇게 지역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요역지 무슨 자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요역지를 사용하는 부동산 권리자. 누구?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 무슨 차인? 임차인. 이런 사람이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지? 자, 그러면은 지역권의 큰 특징은, 여러분 지역권을 한마디로 해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지적해라. 그러면은 여러분 지역권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두 번 등기. 몇 번 등기? 두 번 등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몇 번 등기하노? 한 번. 그지? 그럼 제한물권은 제한받는 부동산이잖아. 그지? 여기는 어느 걸 제안하노? 승역지에다가 등기한다, 예. 승역지 하는 거, 이걸 지역권의 등기. 네, 당사자 신청. 어디? 승역지. 어디에? 얼구. 무슨 날? 상란에. 이렇게 등기하고, 어디에 표시한다? 요역지에 지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걸 어떻게 한다? 표시한다, 예. 요렇게 달아놓는단 말이지. 지역권이 있습니다 하는 걸 누가 표시하느냐 하면, 여러분 항상 한 개 신청이 있는데 두 개 할 때는 한 개는 신청, 나머지는 무슨 권? 직권. 이렇게 했죠. 등기법에서 잘린대게. 그래서 요렇게 표시하는 것을, 요역지에 표시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지역권 취지 등기라고 한대. 예? 하는데 누가 하느냐 하면은 등기관이 뭐? 직권으로. 그지? 어디에? 요역지. 등기법에도 낸다. 무슨 템이니까? 시스템이니까. 요역지의 해당구
무슨 난? 상난. 이렇게 하잖아요. 오케이? 여기 해당구는 왜 해당구라는 거는 없잖아요. 갑구 또는 을구인데 소유권일 때는 어디에 갑구의 지역권을 취득했습니다 하는 걸 표시하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일 때는 어디에 을구의 지역권을 취득했습니다 하는 걸 어떻게 한다? 표시한다. 이게 됐습니까? 예.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항상 요역지와 지역권은 무슨 게 함께 움직인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어 지역권은 다시 뭐 지역권은 다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요거 항상 여기서는 요거 움직일 때 뭐 요역지와 무슨 게 함께 그래서 지역권과 요역지 분리 이런 말 하면 OX X 그치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요 부정성은 소멸 수반성 수리 마수리 이전 어? 그래서 요역지와 무슨 게 함께 그러면 여기 만약 지역권 설정하고 난 뒤에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예를 들면 지상권자가 만약에 지역권 설정해 놨다 기간이 만료해서 지상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은 지역권도 무슨 게 함께 소멸 부정성 그다음에 여기 지상권자가 지역권 설정해 놓은 경우에 요 지상권이 이전하면 여기 붙어 있는 지역권도 무슨 게 함께 이전한다. 이게 무슨 성? 수반성. 그래서 거꾸로 아까 주어 무슨 권은 지역권은 항상 요역지와 무슨 게 함께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그래서 등기법에서 잘 나온다. 늑자 지역권 이전 등기 없다. 지상권 이전 있고 전세권 이전 있고 저당권 이전 있고 다 있는데 늑자 아까 무슨 권? 지역권에서는 늑자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요역지와 무슨 게 함께 그치 끝 그게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나온 거 요거 부정성 수반성 하고 잘 내고 그 다음에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무슨 부 전부 무슨 부 전부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근데 자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라 해야 된다 요역지는 일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부 전부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좋다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 그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한다 OX X 뭐가 위한 나오면 뭐를 가리킨다 요역지를 가리킨다 그래서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반드시 무슨 부를 위한 전부를 위한 위한 나오면 뭐를 가리킨다 요역지를 가리킨다 그거 잘 된다 끝 근데 자 근데 요 부정성과 수반성은 아까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두 번 근데 요 부정성과 수반성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럼 부정성과 수반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은 친구입니다 뭐다 친구 됐습니까 뭐 무슨 구 친구 친구인데 옆집에 살고 있더라 이게 야 지역권 좀 설정하자 하니까 무슨 케이 내 다른 사람 같으면 안 해주는데 너기 때문에 해준다 그래서 지역권 근데 너가 거기에 사는 동안에만 내가 지역권 인정하고 너가 그 집을 팔아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릴 때는 그 사람한테는 지역권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거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 두 개다 요역지 전부 그거 잘 내고 그 다음에 몇 번 등기 두 번 등기 그제 그거 요거 부정성과 수반성 부정성과 수반성 앞에 주어 무슨 권은 지역권은 항상 요역지와 무슨 게 함께 분리하면 OX X 그지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한 개 낸다 하면 요 불가분성 가지고 낸다 불가분성은 요역지가 공유일 때 뭐가 공유일 때 요역지가 공유일 때 예를 들면 자 좋다 요역지가 을병정 잘 낸다 이거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 이게 집은 어디에 미치노? 전체에 미치잖아 그지? 어디에 미친다? 전체에 그지? 그래서 자 을이 갑하고 계약해가지고 지역권 취득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전제가 어떻게 되노? 요역지가 공유일 때 다시 뭐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자 몇이니? 1이니 승역지 권리자하고 설정계약 플러스 뭐 해가지고 등기해갖고 지역권 취득했단 말이지
그래서 하면은 그러면 다른 병정도 계속 통로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역제 공유일 때 취득은 몇 인이 취득하면 1인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취득은 몇 인이 취득하면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 취득의 효력이 그대로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치? 그렇게 하고 그러면 또 전원의 이름으로 지역권 등계해놨다. 누가 이름으로? 전원. 그럼 자 소멸은 누가 소멸해야 되노? 전원이 소멸해야지. 그치? 그래서 소멸은 두 사람이 소멸해도 한 사람이 계속 통로로 쓰고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래서 소멸은 누가 소멸해야? 전원이 소멸해야 지역권 소멸한다. 이거. 자 취득 몇 인? 1인 취득 1인 취득 1인 취득 1인 소멸 전원 소멸 전원 소멸 전원. 자 근데 여기에다가 뭐를 갖다 붙이냐 하면은 됐습니까? 완성을 갖다 붙인다. 무슨 성? 완성. 그럼 취득 완성은 몇 인? 취득시효. 됐으면 시효. 취득 완성은 몇 인? 빨리. 몇 인? 1인. 몇 인이 계속 통로로 써가지고 이 1인이 몇 년? 20년. 해가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은 몇 인이 완성하면 1인이 완성하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완성의 효력이 그대로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치?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은? 소멸은 누구한테, 누가 소멸해야 빨리? 전원이지. 소멸시효 완성은 누구? 전원. 끝. 자, 취득 몇 인? 1인. 소멸. 전원. 취득 1인. 소멸. 전원. 그럼 취득시효 완성은 몇 인? 1인. 소멸시효 완성은 뭐? 전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중단은 요 반대로 하면 된다. 취득시효 중단은 누구? 1인 반대. 전원. 그렇지. 전원에게 중단의 사유가 있어야 중단의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됐습니까? 요, 그럼 소멸시효의 중단도 역시 반대. 몇 인? 전원 반대. 빨리. 1인. 하는 거. 요 여섯 개 꼭 기억해야 된다. 시험 문제 출제. 되겠습니까? 요거고. 자, 그 다음에 지역권 소멸시효인데, 소멸시효는 어떤 게 소멸시효고? 가만히 두는 거, 그지, 그지? 그럼 뭐 돼 있는 상태에서, 등기돼 있는 상태에서, 요건 뭐 돼 있는 상태에서, 등기돼 있는 상태에서 몇 년간 가만히 두면 소멸하노? 20년. 그럼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속되지 않고, 뭐 되지 않고? 계속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지역권. 표현되지 않는 지역권. 받는 지역권은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멸시효. 그래서 요거 나온다. 안고 앉는. 그럼 소멸시효는 가만히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코? 안고 앉는. 무슨 코? 안고 앉는. 그럼 취득시효는 거꾸로 뭐 돼 있는 상태에서? 요거는 뭐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등기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간 통로로 쓰면은 20년. 그래서 요거는 계속되고 무슨데 표현된 지역권 된 지역권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는 취득시효를 가지고 내는데 표현된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인공적 시설을 해서 눈에 어떻게 해야 보여야 하는가. 그럼 만약에 논중앙을 막 길처럼 밟고 지나다녔다 만이 하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소유자가 길을 막아버렸다. 야, 내가 20년간 통로로 썼기 때문에 지역권 취득시효에서 막지 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시멘트로 포장해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길처럼 만들어가지고 몇 년간 써야? 20년. 그걸 표현된이란 말을 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통로를 개설한 이런 말을 쓴다. 금방 뭐랬노? 통로를 개설한 그 말이 인공적 시설을 해서 시멘트로 포장해서 나무를 심어서 그런 걸 통로로 개설한 통행지역권 하면 취득시효 되지만 통로를 뭐 개설하지 않고 그냥 밟고 지나다녔더니 길처럼 생겼다. 그걸 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지역권은 취득시효 할 수 없다.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소멸시효는 무슨 코? 안고 앉는. 취득시효는 뭐? 되고 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위기. 위기는 어디에만 나오는 단어냐 하면은 지역권에서만 나오는 단어다. 위기는 위임할 때 위자다. 뭐? 위. 위임할 때. 그 다음 포기할 때 기. 예? 응? 응. 그럼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단 말이지. 뭐를 부담하고 있다? 의무. 무슨 뭐? 의무. 무슨 뭐? 의무. 의무를 부담하려니까 귀찮다. 누가? 성역지 소유자가. 그래서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요 지역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권을 뭐 하면서? 포기하면서. 뭐 하면서? 포기하면서 요걸 누구에게 이전한다? 요역지 소유자에게 이전한다. 예? 뭐 부담하지 않으려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의무 포기 이전함. 결국 그러면 요 부분의 토지 소유권은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요역지 소유자가. 그래? 혼동이 발생한다. 위기가 있으면 무슨 동이 발생하고? 혼동이 발생하고 하면 지역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예? 지역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이제 특수지역권 갑니다. 무슨, 딱 다섯 개 볼건 치고 있으면 된다, 지역권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지역권 갑니다.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 자, 잘 본다. 그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노? 지역권이잖아, 그지? 잘 봐라. 요 역지. 선생님, 저 또라이네. 그지? 여러분, 개가 뱅뱅뱅뱅 돌잖아요. 문제가 있거든. 스트레스 너무 받았거나, 안 가면 치매 왔거나 할 때는, 개는 어떻게? 뱅뱅뱅뱅 돌거든. 근데 저는 정상입니다. 무슨지? 요 역지. 부동산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쓰는 거, 이걸 지역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여기서 지는 뭐냐면은 요역지다, 예? 요역지 부동산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쓰는 거, 이걸 무슨 건? 지역권이라네, 예? 뭐의 편익을 위해서 금방? 요역지의 부동산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사용하는 걸 무슨 건? 지역권, 그지? 근데 승역지를 사람이 이용하면 이걸 인여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누가 이용하는 거? 사람. 그럼 자, 승역지는 있는데 요역지가 있으면 지. 승역지는 있고 요역지가 없고 누가 이용한다? 사람이 이용하면 이건 무슨 건? 인여권. 그러면 벽돌공이 벽돌론을 만들기 위해서 옆 토지 흙을 채취, 도자기공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옆 토지 흙을 채취, 이걸 전부 다 무슨 건? 인여권. 근데 우리나라는 인여권 인정하지 않고 승역지를 누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이걸 특수지역권이라는 말로 쓴다.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이라는 말로 쓴대. 예? 됐습니까?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됐습니까? 마을 주민이 금방 누가 쓰노? 마을 주민이 뭐 공동으로 토사 채취, 방목 이런 거. 그럼 여러분 타인의 임야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사냥삼을 심거나 송이버섯을 채취하거나 이런 것 전부 다 무슨 지역권이다? 특수지역권이지. 누구 토지를? 타인의 토지를 누구? 마을 주민이 됐습니까? 아, 방목, 토사채취 이걸 특수지역.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승역지는 있지만 뭐가 없다? 승역지는 있지만 뭐가 없다? 요역지가 없고 누가 이용한다? 빨리. 마을 주민이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이용한다. 예? 이용하는 거 이걸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이라는데 요거 민법에 규정이 있다. 어디에 규정이 있다? 민법에 규정이 있고 근데 우리 저번에 저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렇지. 끝. 다른 관습이 있으면 다른 관습이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한다. 끝. 자, 문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어디에 가냐면 382페이지 382 찾았습니까? 예.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치? 지상권자도 인접한 토지의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다. 지상권자 아까 했죠. 꼭 요역지 권리잖아. 요역지 소유자만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가 몇 년간 통로로 썼다? 20년. 하면 지역권 등기해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래서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치? 그럼 1번 틀렸고, 그럼 2, 3, 4, 5 맞잖아. 2, 3, 4, 5 기억해야 된다. 공부할 때는. 그럼 승역지에 수계 용수 지역권이 설정된 때,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 용수를 뭐하지 못한다? 방해하지 못한다. 그지? 그래서 먼저 지역권을 설정한 사람이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또 요거는 꼭 이 통로로 쓰거나 안 가면 뭐 용수 지역권을 하는데 꼭 한 사람만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을, 여기에 있는 뭐 병, 정 이렇게 중첩적으로도 승립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다른 용익권과도 무슨 존, 병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상권하고 반대로 했대. 그지? 그 다음 지역권은 자 나왔다 나왔다 아까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두 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번 굉장히 잘 나오는 거지. 그 다음 자 요역지가 공인경우권고 자 소멸시효의 정지다. 그럼 소멸 완성해야 된다. 소멸 완성은 누구? 빨리. 전원. 그럼 중단이나 정지는 몇인? 1인. 정지는 다른 공자에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소멸 완성은 누구? 전원. 중단 정지 몇인? 1인은 다른 공자에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 완성 기억한다. 소멸 완성은 빨리 누구? 전원. 중단은 몇인? 1인. 그치? 그런 거. 그 다음에 토지 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토지를 위한 자 아까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핵심 단어는 뭐고? 소멸이지. 소멸은 무조건 누가 소멸해야 빨리? 전원. 그렇게 한다. 소멸 나오면 뭐다? 전원. 취득 매진 1인 소멸 전원.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전세권 갑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아까 요렇게 다섯 개 조고 볼 건 지고 있으면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지역권은 제일 중요한 건 몇 번 등기? 두 번.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부? 전부. 그지? 그 다음에 요역지가 공유일 때 취득은 몇인? 빨리. 1인, 소멸, 전원, 취득, 1인, 소멸, 전원.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자, 그럼 전세권 들어갑니다. 무슨 권? 전세권. 여러분, 특수지역권은 일종의 무슨 권이다? 인여권이다. 그지? 누가 사용한다? 성역지를? 마을 주민이. 그지?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지? 그거 기억한다.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권으로 넘어갑니까? 전세권으로 넘어간다. 예. 무슨 권? 전세권. 자, 전세권도 이렇게. 여러분, 이제 저 강의 스타일 알겠죠? 항상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거기에서 핵심 뭐가 중요하다? 제목. 제목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쟁점이 있다. 자, 제목이 있으면 뭐가 있다? 쟁점. 그럼 그 쟁점이 시험 문제다. 제목이 있으면 뭐가 있고? 쟁점. 쟁점은 바로 뭐다? 시험 문제. 쟁점을 이제 막 국어적으로 표현한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쟁점 기억하고 국어적으로 하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된다. 법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처럼 뭐 국사처럼 외웠다 바로 나온다 이런 거 절대로 없다. 그럼 또 항상 쟁점을 가지고 나는데 쟁점을 한 개 가지고 냅니까? 두 개를 가지고 냅니까? 두 개 내지 세 개 있는 걸 가지고 낸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 들어가는데 이건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민법 공부하면 시험에서 석자 전세권 하면 무조건 뭐 한 거? 등기. 밖에서 전세방 있으면 전세 이래도 뭐 안 하면은 등기 안 하면 전부 다 석자 뭐 임대차 그걸 채권적 전세다 이런다. 그지? 여러분 엄청나게 유식이 졌죠? 다 일반 사람 모른다. 뭐 전세권인지 뭔지. 근데 밖에서 전세방 있으면 전세금 해도 뭐 안 하면은 무조건 무슨 자? 임대차. 그지? 근데 요 민법 시간에 전세권 하면 뭐 한 거? 등기. 등기 안 된 거는 전세권이라고 할 수 없고 전부 다 무슨 차? 임대차. 오케이. 그지? 그럼 임대차인데 이제 그 임대차는 원래 아무런 그 오직 자기들끼리만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오리지널 임대차는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비워달라면 비워줘야 된다. 비워준다. 뭐가 남아있어도 기간이 남아있어도. 그지? 그걸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나 근데 이제 그게 등기되면 임차인은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여전히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등기하면 거의 전세권하고 비슷하다. 근데 원래 여러분 그죠? 임대차 등기하고 전세권 등기하고 따로 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임대차는 어디에서 생겨난 제도냐면 서양에서 생겨난 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입했단 말이지. 근데 이 전세권은 순수하게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 임대차 등기도 있다 없다? 있다. 전세권 등기도 있다 없다? 있다. 그제? 근데 이제 임대차 등기하면 거의 전세권하고 비슷한 효력이 있다. 그제? 근데 이제 뭐 임대차든 전세권이든 등기해주면 좋은데 소유자가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그래서 국가가 무슨 법을 가지고? 특별법을 가지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 안 해도 점유하고 신고하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하면 경매시에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점유하고 신고하면 그 다음날부터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고 확정일자 받으면 경매시에는 무슨 변제? 우선 변제처럼 거의 전세권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게끔 된다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전세권 구조. 무슨 권의 구조? 전세권의 구조. 그 다음에, 자, 일부 전세권자. 전세금. 세 번째, 전세권의 양도와. 전전세.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전세권과. 저당권과 전세권과의 관계. 그 다음 다섯 번째, 전세권의 소멸. 여섯 번째, 전세권의 무슨 권? 저당권 설정. 여러분 공부할 때 뭐 기억했냐면, 그제? 여러분 지역권 하면 좀 몇 개 기억? 다섯 개. 제목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게. 제목. 제목은 완전히 뭐고? 구구단이지. 무슨 단? 구구단. 제가 설명한 거는 이제 구구단을 구체적으로 풀이하면서 응용한 거고. 제목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지역권은 통로로 쓰는 게 지역권이다. 그런 거는 개념이고. 제목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자, 이제 전세권 구조 들어간다. 예? 무슨 권 구조? 전세. 여러분, 전세권 구조하고 임대차 구조하고 완전히 모두 반대지. 임대차에서는 전부 다 누가 책임지노? 빨리. 임대인. 전세권에서는 누가 책임지노? 전세권자. 그런 거 돼야 된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우리 다 같이 합격하자. 그제? 할 수 있게. 예? 여러분, 뭐만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노? 민법만. 그지? 공부해 보니까 무슨 법만 통과하면은 민법만 통과하면 통과할 수 있거든. 다른 거 하고 민법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지. 1차는 민법만 통과하면 통과. 2차는 뭐만 통과하면 되노? 등 공시법 및 세법만 통과하면 통과다. 중개사가 공법하고 같이 간다. 학원 다녔다. 중개사 70점 맞거든. 모의고사는 안 나와도 시험 이때까지 거의 대부분 나왔다. 거의 나왔거든. 그래서 중개사 선생님이 욕을 얻어먹는 경우는 없다. 근데 공법 어렵게 나오잖아요. 작년에 어렵게 나왔다고 어떤 학원에서는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 때려 죽인다고.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지? 막, 그니까 뭐, 만약에 또 민법도 가르쳤는데, 막 했는데, 아니, 학원 다니고 돈 냈는데, 막 안 나왔다 그러면은 열받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 안 나오는 경우는 없다. 내가 이제 완전히 그게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선생님이 해준 거 다 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 민법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 누가? 시스템. 시스템은 바로 뭐다? 제목. 제목이 있으면 뭐가 있다? 쟁점. 그치. 일단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은 배우잖아요. 저한테 배울 때는 무조건 천일생 어떻게 한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는데 하면 따라오면 되거든. 그러면 무조건 70점은 받거든. 100점은 못 맞아도 무조건 그냥 확실하게 믿고 따라오면 되는데 막 하면서 이게 다른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판된다. 머릿속에서. 제가 이때까지 30년 강의했댔잖아요. 왜냐면 검증이 됐다는 거지.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시험 문제 안 나왔다 때려 죽인다 그러거든. 그러면 비애가 들어서 강의 못한다. 진짜 저는 그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다. 저는 만약에 그러면 강의 안 때려 치웁니다.
여러분, 진짜, 안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하고 나서 선생님, 뭐 선생님이 시험 출제한 줄 알아서 이런 소리 많이 들었지. 어? 누가 출제한 줄 알아서요? 당연히 나온다. 왜냐면 이게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근데 그게, 만약에 시험 쳤는데 선생님이 강의인가 하고 전혀 관계 없었어요. 이러면은, 일단 선생님이 문제가 있든, 그 강의 다듬은 사람이 문제, 둘 중에 한 사람이 문제 있는 거지. 왜냐면 선생님이 또 뭐 편하게 하면 그냥 간단간단하게 금방 넘어가면은 쟁점 설명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게. 하여튼 그렇다. 자, 뭐가 중요하다? 제목. 자, 전세권 임대차 완전히 무슨 죄다? 반대. 그지? 반대인데. 자, 그럼 전세권 구조 들어간다, 이게. 전세권. 전세권은 물건이게. 물건인데, 사람과 모의 관계, 물건과의 관계인데, 요 사람이 요 물건을 어떻게 직접 지배한다, 이게. 자, 그럼 좋다. 요 지배, 갑지배, 갑이 소유자다. 소유자를 전세권 무슨 자라노? 설정자. 그지? 무조건 소유자는 설정자. 맞습니까? 그럼 여기 사용하는 사람을 무슨 권자? 전세권자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 자,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된다. 지상권 지역권에서는, 다시 금방 물어놓. 지상권 지역권에서는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상으로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지료가 있어도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 오직 누구한테만 주장? 자기. 근데 대항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에서 가끔씩 나온다. 만약에 지료가 있어도, 그럼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누구? 설정 계약할 때, 당시에 있는 소유자에게만 지료를 청구해야지. 만약에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지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와, 채권이니까. 근데 대항하려면 뭐 해야? 등기. 등기되어 있으면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도 지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상권, 지역권에서는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지만 전세권에서는 반드시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 이게? 금방 물어 넣어. 그게 핵심 단어가 뭐고? 요소는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계약서에. 전세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럼 또 전세금이 있어야 되고 전세금은 반드시 뭐 돼야 된다? 빨리 등기.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 요소. 무슨 소? 요소. 뭐 해야? 등기. 그럼 전세금 등기 안 됐다. 그 전세권 유효 무효? 무효. 그렇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전세금. 그지? 그래서 전세금을 주면서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 전세금을 주면서 설정 계약 플러스 뭐 해야 된다? 등기. 그지? 등기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그럼 등기하고 나면은 이 설정자는 여기 탈퇴해 가지고 관여하지 않을 무슨적 의무? 소극적 의무. 이렇게 한다. 무슨적 의무? 소극적 의무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전세권자가 직접 지배. 자, 무슨 지배? 직접 지배. 무슨 사용? 직접 사용. 어떻게 사용? 어떻게 사용? 어떻게 사용?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하니까, 자, 수선하거나 수리하거나 유지, 같은 말이다. 수선, 수리, 유지, 누가 비용 부담한다? 빨리. 전세권자. 어떻게 사용하니까? 직접 사용하니까. 잘하고 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현상 유지 의무, 현상 유지 의무, 수선 의무. 됐습니까? 누가 부담하느냐면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 그래서 전세권자는 기본적인 비용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가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필요비 있다 없다? 없다. 필요비 돌려달라 못하고 무슨 비만? 유익비 상한청구만 있다. 무슨 비? 유익비. 자, 우리 저번에 점유권 했잖아. 유익비 상한청구만 있는데 유익비는 남아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남아있어야 되고 선택하잖아요. 남아있는 거 하고 들어간 돈 하고 누가 선택하노? 빨리. 설정자가 선택. 무조건 소유자. 유익비 나오면 누가 선택한다? 빨리. 소유자. 근데 요 유익비는 또 법원으로부터 기간 흐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게 돌아가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면 어떻게 해집니까? 똑똑해지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뭐 해진다? 똑똑해진다 얘기하잖아요. 아이들도 이렇게 딱, 이게, 그래서 가끔씩 민법책은 사물에 넣어놓지 말고 집에 가서 딱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내놓거든.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들은 사춘기 접어들면 엄마를 조금 약간 개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
응? 근데 아이가, 아, 엄마가 무슨 법을 공부한다? 민법. 아, 이거 안다니까. 야, 아, 어? 되겠습니까? 육비상한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여기서 좀 생략하고, 그냥 세 번째,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하니까, 자, 요거,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이게 무슨 말이고? 임의규정.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특약이 없는 한?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이 말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고. 그럼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럼 또 있고, 또 다른 말로, 뭐, 원칙적으로. 그럼 같은 말이지. 금방 물은? 원칙적으로. 다른 말로? 금지 특약이 없는 한. 그지? 그럼 다른,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규정? 임의규정. 이런 거지. 그지? 금지 특약이 없는 한. 됐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무슨 세? 전전세, 임대, 담보 제공, 양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잘 나온다. 됐습니까? 그래서 금지 특약이 없는 한, 또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그래서 꼭, 동의 없이 하면 꼭 위반처럼 보이잖아. 그지? 근데, 금지 특약만 없으면, 금지하지 않았으면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두 개 중요하다. 요거 두 개고. 자, 그 다음에 또, 그럼 이제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이고, 그지? 결국 전세권 전부 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전세권자가 책임지고. 자, 그럼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를 양수인이라 한다, 무조건. 잘 모르겠으면 양수인 이렇게 하면 된대, 이게. 그래서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자, 그러면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 뭐 돼 있으니까. 등기. 그럼 기간이 끝났다. 전세금 채무, 내줘야 되는 채무, 전세금 채무. 누가 돈 받았지만? 설정자가 받았지만 전세금 채무는 누가 책임진다? 빨리. 와. 물건이니까 물건의 소유자. 누가 소유자? 양수인. 이걸 왜냐면 종전의 전세권 설정자의 채무는 소멸하면서 반드시, 다시 뭐? 반드시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이걸 면책적 채무인수다 이런다. 그럼 종전의 설정자의 반환 채무는 뭐 하면서? 소멸하면서 누가 책임진다? 빨리. 양수인. 그걸 뭐 면책적 채무인수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무슨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굉장히 짱짱짱. 이거 됐습니까? 예, 요거고.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이건 무슨 템? 시스템.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가는데, 자, 기간 들어갑니다. 기간은 최단기간과 최장기간이 있는데, 최단기간은 토지는 최단기간 제한이 없고, 건물은 1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몇 년? 1년. 됐습니까? 건물 전세에서는 몇 년보다 짧게 하면은, 1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몇 년? 1년. 하고, 최장은 몇 년? 10년. 갱신하는 경우에도 몇 년? 10년. 갱신은 몇 번이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약정하지 않았습니까?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간 약정하지 않으면 무수롭게, 자유롭게 언제든지 나가세요, 나갑니다.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지상권에서는 기간 약정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나가세요, 나갑니다. 아니고 지상권에서는 기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뭐 최단기간 설정 당시의 종류와 구조를 알 수 있으면 뭐 30년, 15년, 5년. 설정 당시의 종류와 구조를 알 수 없으면 몇 년? 일괄적으로 몇 년? 15년. 그거. 그 다음에 임대차와 전세권. 다시 뭐 임대차와 전세권은 기간 약정하지 않았다. 뭐 당사자 어떻다? 자유롭다. 어떻다? 자유롭다. 됐습니까? 예, 자유롭고. 자, 기간 약정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됐습니까? 나가세요, 나갑니다. 이걸 소멸 통고라는 말 쓴다. 예? 소멸 통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설정자가 나가세요 하고 소멸 통고 후 몇월이 지나야, 6월이 지나면 전세권자는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그래? 됐습니까? 그럼 또 전세권자가 나갑니다 하고 나서 몇월? 6월. 그지? 그래서, 누가 하든지,
됐습니까? 소멸 통고 후. 요 소멸 통고 후는 두 개지. 뭐 설정자가 나가세요 하든지 전세권자가 뭐 나갑니다 하고 나서 몇월이 지나야? 6월. 의사표시 후 몇월이? 6월이 경과해야 전세권을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예? 전세권을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무슨 표시 후 6월? 의사표시 후 6월. 소멸통고라는 의사표시.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건물 전세에서만 인정됩니다. 토지는 기간 땡, 토지 전세권 기간 땡 하면 전세권 소멸합니다. 자, 건물 전세권에서 법정갱신. 어디에서만 인정된다? 건물. 요거 잘 냅니다. 건물 전세만 인정되는 것 하면 최단기간 몇 년? 1년과 무슨 갱신? 법정 갱신. 무슨 갱신? 법정 갱신인데, 건물 전세권에서 법정 갱신은, 됐습니까? 건물 전세권에서 법정 갱신은, 무슨 갱신? 법정 갱신인데, 됐습니까? 요거는 설정자가 기간 만료, 계약 기간, 기간 만료 빨리 전 됐으면 기간 만료 6월에서 몇 월 전에 1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 누가? 설정자가 말이 없고 또 전세권자도 계속 자기가 사용하고자 한다 하면은 뭐 자동갱신. 적어도 몇 월 전까지? 1월 전까지. 전까지 됐습니까? 조건 변경, 조건 변경, 또는 갱신 거절의 뭐, 통지가 없는 경우, 종전의 조건과 동일하면서, 뭐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그럼 기간 정하지 않은 곳으로 가면 어디로 가노? 여기로 가지. 무슨 6? 66. 설정자가 나가세요? 매달 6월. 전세권자가 나갑니다? 매달 6월. 66. 여러분 임대차에서는 오리지널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나가세요? 매달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매달 1월. 주택에서는 임대인은 몇 년 안에 나가세요? 못하고 2년. 임차인은 자유롭게 나갑니다 하고 나서 매달 3월. 자 그럼 다 전세권 무슨 6? 66. 임대차 6, 1. 주택은 2년 3월. 상가는 1년 3월. 몇 개 했노? 네 개. 그렇지. 그렇게 따로 기억해야 된다. 아, 이제 잘하네. 밖에 나가보면, 물어보면, 개판이다. 그냥 무조건 임차인 나갑니다. 몇 월? 3월. 뭐? 그냥 3월이야, 3월. 아니지. 그냥 일반 임대차는 몇 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하고 몇 월? 1월. 주택에서 주택과 상가에서는만 몇 월? 3월. 그렇지.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 나갑니다 하고 나서 몇 월? 6월. 그렇지. 아, 무슨 6? 6, 6, 6, 1, 2년 3월, 1년 3월. 몇 개? 네 개. 아우, 잘 배웠네. 누구한테 배웠는지. 똑똑하다. 그지? 그냥 이제 그런 게 돼. 요게 이제 전세권 기본적인 구조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지? 여러분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지만 담보적 성격이 그래서 조금 어렵다. 자, 그럼 1번 저당권. 저당권은 우리 저번에 공동 소유하면서 했잖아요. 저당권은 항상 어디에 미친다? 전체. 그지? 용익 물권은 전부 또는 무슨 부? 일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인데 일부다. 일부 전세권자다. 그지? 그러면 3번 저당권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근데 전세권자가 기간이 제일 빨랐단 말이에요. 근데 설정자가 뭐를 안 내준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부 전세권자 자신이 경매는 항상 어디에 미친다 했다? 전체. 그럼 일부 전세권자는 자기가 전부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는 자신이 실행, 경매, 이런 말로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됐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 전부를 가지고 경매한다. 무슨 부? 전부. 그러면 배당에 참가해가지고 전부 경매 대금에서 일부 전세권자지만, 금방 뭐랬노? 일부 전세권자면 전부 경매 대금에서 몇 순위로 우선 변제? 2순위. 그래서 자신은 실행 경매 못하고 누가 실행하면은? 다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은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다시 전세권자 자신, 일부 전세권자 자신은 실행 경매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 하면은 실행하면은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다른 권리자가 실행, 다른 권리자가 뭐 하면 실행하면은 전부에 대해서, 전부 대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요 시험이다. 잘 나오니까 선생님이 적어 놨겠잖아요. 일부 전세권자가 나오면은 실행 경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일부 전세권자가 우선 변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하면 뭐 오 이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그거 몇 부류? 두 부류. 그지? 일부 전세권자 나오면 실행 경매 있다 없다? 없고 무슨 변제? 우선 변 전부 대금 다른 사람이 실행하는 경우다.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전부 대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전세금 반드시 요소로 하잖아. 그지? 반드시 요소인데 됐습니까? 요소인데 그러면 전세금은 반드시 그럼 지불돼야 되는데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무슨 채권으로? 무슨 채권으로? 기존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그 소유자한테 돈 받을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금으로 하고 전세금으로 하고 등기하면은 전세권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전세금은 됐습니까? 기존 채권으로. 무슨 채권으로? 기존 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세권의 양도로 갑니다. 무슨 권의 양도? 전세권의 양도. 무슨 권의 양도? 전세권의 양도. 이런 거죠. 양도잖아요. 무슨 도? 무슨 도? 무슨 도? 무슨 도? 뭐를 양도라 하냐면은 다섯 자 동일성 유지. 무슨 성 유지? 동일성 유지. 하면서 이전하는 걸 양도한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지? 갑집에 우리 전세권자입니다. 무슨 권자? 전세권자잖아요. 그러면 전세금 반드시 등기돼야 되고 1억이라고 했을 때 뭐를 양도를 한다? 아니 뭐를 양도를 한다? 동일성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건데 간단하게 사람 교체. 요 을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양수인. 양수인은 누구하고 똑같아 빨리? 자처럼 똑같이 설정자의 그대로 권리 주장할 수 있다. 누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누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전세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뭐 그대로, 다시 뭐 그대로, 다시 뭐 그대로 누구한테 주장? 설정자. 그래서 뭐 딱 사람 교체. 그래서 양도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오나? 안 나오지, 안 나오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임차권 양도도 나온다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왜? 임차인 자리에 누가 들어가노? 빨리. 양수인. 양수인은 누구하고 똑같이? 여러분 자꾸만 그려보면 쉽잖아요. 다섯 자, 무슨 성 유지? 동일성 유지. 사람 교체, 사람 교체. 그럼 누구의 권리, 누구하고 똑같이? 전세권자하고 똑같이,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근데,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제 양도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전세권은 이제 분해하거든? 분해하는데, 여러분 전세권은 그지? 전세권은 두 가지가 있다. 이제 분해하면 본질은 무슨 물건이고 용익 물건이잖아요. 그지?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과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 이건 뭐 용익적 기능이지. 그지? 그다음에 돈. 무슨 금? 전세금 그걸 반환 채권이란데. 예? 무슨 금? 전세금 반환 채권. 반환 채권, 이거는 담보적 기능, 저당권적 기능이 되게. 그래서, 자, 전세권의 양도 하면 몇 개 이전? 두 개.
빨리. 전세권의 양도 하면 몇 개 이전? 두 개. 다시 전세권의 양도 하면 몇 개 이전? 두 개. 근데 요 사용 수익하는 것만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 없고 돈만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자, 조건이 있다. 돈만 따로 떼어서 이전하기 위해서는 쓰는 게 뭐 했을 때 끝났을 때 뭐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은 됐습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려기 위해서는 쓰는 게 뭐야? 쓰는 게 뭐야? 끝났을 때 쓰는 게 뭐 했을 때 끝난 그럼 쓰는 게 끝났다는 걸 뭐냐면 문장 안에 소멸 종료 만료 됐습니까? 소멸 종료 만료 계약 해지 기간이 끝난 경우 요 단어가 꼭 들어 있어야 된다. 기간 중에 쓰고 있는 기간 중에는 요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 있다 없다? 없다. 뭐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 소멸, 종료, 만료, 계약 해지, 기간이 끝난 경우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뭐 돈만 따로 떼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원칙 몇 개 이전? 두 개. 원칙 몇 개 이전? 두 개. 사용 수익하는 것만 따로 떼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기 위해서는 빨리 뭐 소멸, 종료, 만료, 계약 해지 기간이 뭐 끝난 경우 됐습니까? 요 채권만 따로 떼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양도는 요거 한 개 가지고 내고 됐습니까? 그다음 다시 자, 갑집의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자, 전세권자인데 요 설정자고 그지? 자, 아까 양도할 수 있다 했잖아. 그 전세금 얼마? 1억. 자, 그러면은 원래는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노? 빨리. 양수인. 사람만 교체. 그지? 근데 이제 그림 그릴 때는 요렇게 그린다 말이. 요 누구? 양수인이잖아. 그지? 그럼 계약은 누가 하느냐 하면 전세권자와 양수인 사이. 아까 무슨 특약이 없는 한. 금지 특약이 없는 한.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좋다. 요 양수인은 그럼 양도대금. 양도금 얼마? 제한 없다. 됐습니까? 원전세금 1억인데 뭐 1억 3천 주고 양도받았든 7천 주고 양도받았든 안 주고 양도받았든 제한이 있다 없다? 없고. 됐습니까? 제한이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 양도금은 등기할 필요도 없다. 왜? 원전세금 얼마? 1억. 요거 잘라도 양도에서 나왔다. 요거 뭐 없다. 양도금 제한 없고 등기할 필요도 없다. 없다 없다다. 뭐 없고 제한 없고 등기할 필요도 없고 기간은 빨리 잔존 기간 끝. 요거 그래서 양도에서는 딱 두 개. 몇 개 이전? 두 개. 그럼 사용 수익을 하는 것만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단어가 들어와야 되는 게. 그다음에 또 양도금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고 등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 그러면 요이 양도 가 있게 되면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는 뭐하고? 소멸하고 다섯 자 무슨성을 유지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누가? 양수인이 설정자의 직접 권리 의무 주장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끝났을 때는 누가 전세금 받는다? 빨리 양수인. 무슨 된 금액? 등기된 금액. 끝. 요게 양도고 됐습니까? 자, 전전세 들어갑니다. 무슨 세? 전전세. 전전세 들어갑니다. 전전세는 간단하게, 간단하게, 뭐라노? 내내 지킴. 금방 뭐라노? 내내 지킴. 그지? 전세권자가, 무슨 권자가? 전세권자가, 무슨 권? 자기가 전세권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다시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 설정해 준다. 이걸 무슨 세? 전전세권자. 그지? 그럼 원전세금 1억이라고 하자. 그럼 계약 당사자는 뭐냐면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인데 그럼요 쓰잖아요. 쓰면 뭐 줘야 되노? 돈. 무슨 금? 전전세금. 그지? 얼마? 무슨 자유롭게야. 양도가 자유롭게고 등기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양수인은 원전세금 받잖아요. 누구하고 똑같으니까.
전세. 근데 요거는 내내 했잖아요. 그래서 내내 치킨.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고. 됐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원전세금 내 기간도. 원전세권 기간 내. 그러면 요 전전세금은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은 누구한테 주노? 빨리. 전세권자한테 주잖아요. 누구한테 받아야 되노? 나중에. 전세권자한테 받아야 되니까 요거는 전전세금은 초과할 수 없으면서 뭐 한다? 등기한다, 이게. 뭐 한다? 등기. 그래서 누구한테 돈 주고 빨리 전세권자에게 전전세금 주고 권리 의무도 누구한테 주장? 전세권자에게 권리 의무 주장. 그럼 나중에 기간이 끝났다. 기간 끝났다. 누구한테 받아야 돼? 빨리. 전세권. 안 주잖아요. 근데 누구 집이고? 설정자 집이잖아요.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안 준다고? 누구 집을 경매? 설정자 집을 즉시 경매 안 되고, 요거 전세권자가 요 나중에 기간이 만료됐을 때 누구를 대위하여? 전세권자를 대위하여 누구한테 받는다? 설정자에게 받거든. 그래서 아까 요 원전세금은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도 만료해가지고 누가 안 주면은 설정자가 안 주면은 무슨 소 비로소 경매 몇 개 지체 두 개. 그래서 여기에서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다고 해서 즉시 경매하면 OX X. 여기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기간이 되면 누구를 대위하여 빨리 전세권자를 대위하여 누가 받을 수 있다? 전전세권자가 받을 수 있다. 그걸 뭐 추심명령 압류 해가지고 날 자기가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냥 편안하게 설정자는 전전세권자는 전세권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누구한테 받는다? 빨리 설정자. 근데 여기도 안 주면은 무슨 소 비로소 경매할 수 있다. 두 개 지체. 몇 개 지체? 두 개 지체. 요거 되겠습니까? 네. 다시. 전세권자가 전전세금 반을 지체하면 즉시 경매하면 OX, X. 몇 개 지체? 두 개 지체. 이거 기다렸다가. 자, 그럼 될 수 있으면 여기, 그럼 여기는 아까 양도금 제한 없고 등기할 필요 없고, 근데 전전세금은 내내, 무슨 해? 내내 하고 전전세금 뭐 한다? 등기. 그런 거 나온다. 시험. 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전전 써야 됩니까? 직접 써야 됩니까? 직접. 그래서 전세권자 직접 쓰는 경우는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이고. 그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전전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아까 무슨 특약이 없는 한 금지 특약.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신에 책임 많이 지겠습니까? 적게 지겠습니까? 그거 했잖아요. 우리 법정 대리인도 자기 마음대로 복 대리인 선임 할 수 있는 대신에 복 대리인 선임 했을 때 무슨 과실? 무과실. 요것도 같은 구조다 말이지. 그래서 요거 뭐냐면은 전세권자가 됐습니까? 될 수 있으면 직접 써야지. 근데 무슨 세?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 요거 잘 낸다. 임대한 경우, 전전세. 또는 임대. 하지 아니하였으면. 하지 아니하였으면. 됐습니까? 면할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요거 잘 나온다. 있는, 있었던. 됐습니까? 있는, 있었던, 이거 나와야지. 뭐가 나오냐면, 없는, 없었던 나오면 X, 그거 잘 낸다. 요거. 딱 나왔다. 요거 나온다. 요거. 됐습니까? 있는, 불강력 손해. 불강력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에 대하여도 모진다. 책임진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한다, 예. 요거 하고. 자,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요건 뭐 다음에 하고, 요거. 전세권의 소멸. 무슨 권의 소멸? 소멸은 동시행 관계 있다.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여러분, 동시행 관계 있으면 무슨 지체가 아니냐면은 이행 지체가 아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그럼 동시행 관계 있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무슨 지체? 이행지체가 되려면 무슨 지체? 이행지체가 되려면 무슨 방? 일방이 무슨 저? 먼저 무슨 제공? 이행 제공 해야 되네. 일방이 무슨 저? 먼저. 먼저 무슨 제공? 이행 제공. 이행 또는 이행 제공. 해야만 무슨 지체? 이행 지체. 자, 그럼 좋다. 여러분, 아까 기간 만료됐다. 그럼 설정자는 무슨 금 반환하고? 전세금. 전세권자는 뭐? 비우고, 그 다음에 뭐? 말소 등기하면 필요한 서류 교부. 무슨 이행? 동시행. 근데 자, 기간이 끝났는데, 기간이 이제 나간다고 했다. 누가? 전세권자. 근데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뽑아서 이사 가려고. 다시 뭐? 뽑아서 이사 가려고. 다시 뽑아서 이사 가려고. 계속 살면서 전세금 달라 해도 안 주더라, 이게.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주더라.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뭐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뭐,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 빠뜨리면 집을 뭐하고? 비우고, 뭐하고? 비우고,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공. 됐습니까?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반대 의무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 무슨 다? 한다. 요게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이고, 주택은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특례. 무슨 해? 특례. 주택도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이지만 주택에서는 특례에서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걸 반대 의무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과 상가에서는 뭐? 아니한다. 뭐 한다? 아니한다. 뭐 하고 있으면서? 무슨 이행이지만? 동시행이지만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요 전세권은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 뭐야? 비워줘야 경매할 수 있다. 그걸 반대 의무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전세권과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 대위인데, 저당권이 설정되었단 말이. 자, 했을 때, 요 기간이 만료했습니다.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 뭐 한다, 빨리? 소멸하면 저당권도 어떻게 한다? 소멸하고. 그럼 일단 설정자는, 소유자는 누구한테 전세금을 내준다, 빨리? 누구? 전세권장이 내줘야 되거든. 무슨 금을? 전세금. 그걸 반환 채권이라 한다. 전세금 뭐? 반환 채권을 내줘야 되거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어쨌든 기간이 만료해서 전세권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하는데, 일단 설정자는 무조건 누구한테 내주냐면 전세권자에게 내줘야 되는데, 내주기 전에, 뭐죠? 주기 전에? 내주기 전에 저당권자가 무슨 이 미리 압류 해야 저당권자가 전세금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줘버렸다. 물상대위 없다. 그 다음에 뭐 전세권 자체의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권 자체의 실행 이런 말을 하면 OX? X. 그지? 되겠습니까? 예. 다시. 기간이 만료됐다. 저당권 뭐 한다? 소멸하고. 그럼 빨리 설정자는 무조건 누구한테 내줘야 되는데? 전세권자에게 내줘야 되는데, 내주기 전에 뭐? 미리 뭐 해야? 압류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문제 한번 하고 쉬겠습니다. 어디를 한번 보냐면, 여러분 391페이지로 갑니다. 찾습니까? 찾습니까? 예. 옳은 것. 전세금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해야만 함으로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OX, X. 옳은 것 찾습니다. 옳은 게 어렵다. X. 1번 틀리고. 391페이지. 391페이지. 돌아버립니다. 자, 다시 한다. 전세권이 아니죠, 그런가. 전세금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을 가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X. 건물 전세에서 법정 갱신된 경우는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OX. X. 핵심 단어. 법정.
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100% 뭐 없이 등기 없이. 여기도 법정 갱신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다? 법정 변경 등기 안 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토지 전세권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않을 땐 각단 6월이 경과해야 소멸통과 아니죠. 언제든지 소멸통고 계약 즉시 소멸통고할 수 있다 하고 나서 소멸통고하고 나서 매달이 지나야 6월 6월이 경과해야만 통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뭐 언제 소멸통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하고 나서 매달이 지나야 6월이 지나야 전세권 소멸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리고 4번 건물 전세권자 옆 토지 들어갑시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상린관계 무슨 관계? 상린관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은 용익적 권능은 뭐한다? 소멸 맞죠? 예. 용익물권은 땡 용익물권은 땡 기간이 만료하면 용익물권은 뭐하고? 소멸하고 이제 전세권 반환 채권만 남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용익적 권능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1, 2, 3, 4 다 틀리고 맞는 건 몇 번? 5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3, 8, 7 갑니다. 존속기간 옳은 거 됐습니다. 기간은 당사자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최장기간은 제한이 없다가 아니고 있죠. 몇 년? 10년. 토지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을 몇 년 미만으로? 1년 미만으로 한다. 1년으로 한다. 이건 뭐? 건물 전세지. 무슨 전세? 건물 전세지. 토지는 최단기간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에게는 갱신청구권. 여러분 갱신청구권은 어디에만 있는 거고? 지상권에 있는 거지. 지상권하고 토지임대차. 그 다음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권고 각자 언제든지 고고고고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소멸하는 게 아니고 받고 매달이 지나야 6월이 지나야 매달이 지나야 6월이 지나야 그 다음 기간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게 기간 약정이 없는 거로 다뤄진다. 5번 정답. 기간은 뭐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의 관계에서는 기간 정하지 않은 거로 다뤄진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전세권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유치권 들어갑니다.